자, 질문으로 상대에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질문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상품을 하실 거잖아. 그러면 옆에는 파트너나 같은 분이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둘이 이렇게 마주 보세요. 예. 자, 마주 보시는데, 이게, 질문을, 4분을 하고, 본인 얘기를 1분을 하셔야 돼. 조금 시간 주십시다. 질문을 2분을 하고 본인 상품 얘기를 1분 하셔야 돼. 지금 무슨 상품인지 몰라요. 그죠? 네. 질문을 2분을 하세요. 근데 그 상품과 관계된 질문을 해야 돼요? 엉뚱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지. 상품과 관계된 질문을 해야지. 본인이 팔고 싶은 상품과 연관이 있는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야지. 시작해보세요. 2분 하셔야 돼요. 시간 제가 드릴게요. 평소에 몸이 어디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좀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네. 건강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관리는 따로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운동, 헬스도 하고 있고요. 네. 골프도 좀 하고 있고요. 아, 근데 네. 챙겨 드시는 것도 많으시겠다. 챙겨 드는 건 먹는 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도 안 챙겨 드세요? 아직 적다고 생각했나요? 아, 네. 젊을 때부터 좀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아직 건강하다고 이렇게 따로 챙기시는 거 없으신가 봐요. 네. 대신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다. 아, 어떤 물? 물도 좋은 물 나오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직수를 마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정수기에서? 네. 아, 어떤 정수기 있으세요? 정수기요? 네. 아,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서 저희 와이프가 해서. 1분 남았습니다. 네.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잘 몰랐습니다. 아, 근데 건강 때문에 가장 네. 많이 드시는 물인데 네. 그 물을 한번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알고 드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 말이 많아요. 2분 동안 들으라 그랬잖아요. 본인 말이 80% 그냥 대답만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정보를 얻어내시라고. 예. 네.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그게 어려운 그 요령이 어떻게?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질문을 2분을 하고 본인 얘기 1분을 하는 얘기는 질문만 하시라는 얘기인데 자꾸. 본인 얘기를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정보를 얻어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건강을 위해서 뭐 드시는 거 따로 있나요? 말씀하셨나요? 그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네, 먹는 거 있습니다. 좀 오메가3 먹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한다고. 그죠? 예. 평소에 본인 건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정도 쉽겠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건강한 편이세요? 아니면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약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건강한 편이. 그럼 타고났을 때 좀 건강하셨나봐요? 그러면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언제 있으셨나요? 그럼 언제 있었다 그러면 아 어떤 거냐, 어떤 게 문제가 있으셨죠? 좀 길게 얘기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건강에 좀 염려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십니까?라고 얘기한다든가. 아, 지금 어떤 상품 팔고 싶으신 거예요? 마이크 잡고. 네. 건강 관련해서 예. 건강식품이랑 예. 아직도 물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저희 신사분 중에 수소수기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 같이 넣고 싶어요. 그렇죠. 물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걸 잡으려는 거죠. 직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되죠. 직수가 뭔가요?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수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담수가 아닌 직수 정수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담수정수기랑 직수정수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물어보면 아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근데 직수 중에서도 물론 직수가 좋은 거, 뭐 그 세균이라든가 이런 걱정도 없고 전기 효율도 좋고 버리는 물도 없고 좋죠. 근데 그 물 가운데에서도 산소수가 있고 수소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른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좁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2분을 질문하고 1분을 얘기한다. 조금 길게 하면 4분을 질문하고
1분을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25% 정도만 내가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정보가 나와요. 급하게. 그러니까 녹음해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 고객이,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해? 듣는 거 좋아해?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순이라든가 정보를 얻어내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